오로 올가나티스 전자복을 소개합니다. 오는 푸르구나 하는 어린이 노래에 뜨고 있듯이 정말 푸르고 맑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작가들의 마음도 훨씬 왕성한 푸른 마음을 가지고 작업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5월 말까지 남성미술관에서는 아트월에서 표지작가로 선정된 이명숙 화가의 전시가 있습니다. 이 전시는 인터뷰를 통해서 잠시 여러분들이 들어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연이 살아 숨쉬는 상상의 공간 속에서 마음과 함께 소통하는 자연을 그리는 한국화가 수연 이명숙입니다. 제 작품 세계는 이번에는 먹그림을 계속 하다가 천에도 한번 그려봤습니다. 방목을 염색을 해서 탈색을 한 다음 연을 그려봤는데요. 연은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한다고들 많이 하지만 저는 연이 좋더라고요. 5월 20일까지 OCI 미술관에서 하하하 크크크 뭐 이런 전시가 온다 뭐 이런 재밌는 주제로 전시가 열리고 있네요. 무언가 다른 5%의 불순물 이야기. OCI 미술관에서는 흐흐흐 배경 지식도 집중력도 접어두고 잡지 펴듯 푸근하게 즐긴다. 작가의 히읗 흐한 자세와 어조 관객의 흐흐흐 한 반응과 기억이 포인트 생각지도 못한 맥락과 각도로 새삼스레 다가오는 작품의 헐 피식 이게 여기 감탄사가 그칠 날이 없다. 강홍구 김나흠 박용식, 이건영, 정유미, 정철규 여섯 작가의 다수의 신작을 포함한 평면, 설치, 영상, 퍼포먼스 작업을 선보인다. 6월 8일까지는 스페이스 K 서울에서 도나 후앙카 개인전이 열린다. 블리스폴이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조각, 설치, 퍼포먼스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몰입감 넘치는 종합예술 공간을 연출한다. 점토, 모래와 같은 천연 재료와 플라스틱, 인조, 가죽과 같은 인공 재료를 혼합하여 탄생한 신작 20여 점을 인간과 자연에 대한 작가의 관심을 드러낸다. 신체와 피부에서 출발한 총체적 연출은 관객의 기억, 감각, 감정을 반응시켜 사회와 자연에 대한 통찰로 이어진다. 성공미술관에서는 6월 18일까지 서혜영 개인전 노드, 하나의 전체 노드라는 타이틀로 열린다. 늘 변치 않는 모습으로 자리를 지키는 듯 보이는 나무는 사실 변화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매 순간 수많은 선택을 내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도 치열하게 뿌리를 뻗어내며 살아가고 있다. 예술가의 작업 활동도 이러한 식물의 삶과 구조를 닮아가고 있다. 노드 하나의 전체에서 서양에 선보이는 작업들은 마치 마디에서 갈라나온 잎과 가지처럼 지난 20년 여정을 그가 피워낸 창작의 결과물들이다. 연결점, 기준점과 같은 의미를 지닌 단어 노드는 흉물학에서는 작업들을 뒤집어 보며 주요한 분화점을 정리하고 연결해보려는 이번의 전시를 의도를 반영하며 서양의 세계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벽돌, 유닛을 나타내기도 한다. 6월 20일까지 대한공간 NAH 설악에서는 설악의 봄이라는 재탄생의 주제로 설치 미술이 열리고 있다. 지난 영상에 한번 나갔었는데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 이번 올가나시스의 작품이 실려 있으니까 한번 봐주면 좋겠다. 한때는 호황을 누렸던 모텔과 식당 등 영업을 마치고 떠나버린 주인 그를 기다리는 의자와 식탁들 그리고 먼지 쌓인 침대 바람에 덜컹거리는 창문과 깨어진 유리창 속 토항 속 폭포가 보이는 마을 설악동 지금 현재는 풍경이다. 대한공간 NAH 설악은 놀이 감각을 통하여 진리 진실에 도달하고자 하는 예술가 작가 열망을 놀이로 담아내는 마당이고자 한다. 진리 진실이라는 말은 엄숙하게 다가오지만 그곳에 도달하고자 하는 예술의 방식은 조금은 낯설지만 다른 방식의 놀이이다. 그러므로 여기 대한공간 NAH 설악에는 즐거운 마음만 가지고 오면 된다. 놀이는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볍고 즐거운 것이다.
6월 9일까지 OAOA 갤러리에서는 김민수 개인전이 익숙하고 낯선이란 테마로 열린다. 반짝이는 빛이 새어나오는 어느 집의 창문, 자주 다니는 산책로에서 눈이 마주친 오리, 햇살을 받아 유난히 눈에 띄는 청소기. 김민수 작가는 오랜 시간 관계를 맺으며 지내온 대상들, 늘 주변에서 일상의 것들, 경험의 축적이 만들어낸 생명한 순간의 기억들을 화면에 담아낸다. 작가는 작업의 시각에서 두대, 이를 최대한 배제하고 피부에 닿는 공기의 결, 어떤 내음, 스치며 지나간 움직임 등 공감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경험한 인상과 삶을 화면에 표현하고자 한다. 7월 7일부터 갤러리 레 부산점에서는 에피소드 3 ACT전이 열리고 있다. 전시 작가는 박상희, 박종화, 손수민, 유은석, 이기택, 최한진이 선보인다. 20세기 미술계를 대표하는 거장 피카소의 그림은 일기를 쓰듯 작가들의 또 다른 행위다라는 말에 영감을 받은 이번 전시는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에피소드 시리즈의 세 번째 기획전이다. 2월 11일까지 롯데백화점 동탄점에서는 반려견과 함께하는 전시회를 기획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시대에 롯데백화점은 동물을 주제로 한 전시회를 동탄점과 광복점 두 곳에서 동시에 개최한다. 먼저 동탄점 2층 롯데갤러리에서는 4월 10일, 14일부터 6월 11일까지 진행되고 네이버 후드 전시는 유기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뭉친 예술가들이 첫 번째 프로젝트로 이루어지는 전시다. 6월 25일까지 봉산문화회관에서는 2023 유리상자 아트스타 2 최원규 전이 열리고 있다. 2023 유리상자 아트스타 전시 공모 선정 작가전은 동시대 예술의 새로운 시각을 지향한다. 대구 중구 도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봉산문화회관의 유리상자 아트스페이스는 전시 공간 밖에서 유리를 통해 관람객이 안을 관람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곳으로 설치된 작품을 입체적으로 관람하기에 용이하다는 점 때문에 시민들이 쉽게 찾고 즐길 수 있는 생활 속 예술 공간으로 소개하고 있다. 남성미술관에서는 5월 30일까지 봄의 향기를 담다. 본관에서 35명의 작가가 전시를 하고 있다. 해마다 봄은 찾아오지만 2023년의 봄은 또 다른 봄이고 꽃도 또 다른 꽃으로 35명의 작가들이 저 나름대로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남성미술관 별관 진달래관에서는 오영의 초대전이 열리고 있다. 마음속 깊은 곳 표출하고 픈 충동으로 그릴 때가 많다. 삶과 죽음, 추억, 계절의 순환으로 바뀌는 색 등을 단순한 색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 모든 생각을 비울 때 눈앞에 보이는 자연의 위대함, 세상의 섭리, 일상적인 것에 고귀한 의미를 부여하며 안개, 어둠, 자유롭게 춤추는 빛을 투명한 풍경, 정물 이런 것들을 과거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강한 감명받은 느낌을 다시 꺼내 보이는 것이 화면에서 감상할 수 있다. 6월 18일까지 영원미술관에서는 한국의 네오모더니스트 키 오스모시스 조각과 회화라는 타이틀로 전시가 열리고 있다. 김영원 작가는 1994년 22회 상폴로 비엔날에서 명상을 통한 기 조각과 퍼포먼스를 발표하고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즈음치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꾸준하게 작업하고 있는 작가의 기공 명상을 통한 예술 작업은 이번 영원미술관 특별기획전을 통해 기, 예술 아트라는 것으로 그 장르를 명확하고 이를 해석할 수 있는 미학 이론과 함께 대규모 전시로 선보인다. 본 전시에 출판 176점의 회화작품과 23점의 조각은 거의 대부분 처음으로 공개되는 작품들이다. 6월 25일까지 일민미술관에서는 히스테리아 동시대 리얼리즘의 화라는 타이틀로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는 형상적인 그리기에 입각해 그리는 대상을 역동적인 힘 속에 놓인 때로는 촘촘한 감각의 연결망 속에 놓인 객체로 대면하는 회화를 소개한다. 전시가 다루는 리얼리즘은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태도를 작가에 의해 성립하는 세계의 인식 표현의 형식이다. 리얼리즘 회화는 예술 작품과 대상, 작가와 세계가 시각적 진실을 매개로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으로 사실 혹은 현실에 응답하고자 한다.